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피드백이 통하지 않는 카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드백은 성장과 개선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돕는데요. 간혹 카페나 식당, 개인에 대한 가혹한 피드백은 종종 역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이유에 대해 적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 변화에 대한 저항. 카페나 식당, 회사를 포함하여 오랫동안 자기만의 방식으로 운영해왔을 때 변화에 대해 특히 저항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내 영역에서 경력이 쌓인 나에게 변화의 피드백은 개선에 대한 개방성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동기부여 반발, 개인이나 기업을 더 잘 이끌어 나가도록 동기를 부여를 하는 대신 가혹한 피드백은 때때로 사람들을 낙담하고 반발하게 만들어 성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에서의 피드백은 감독이나 코치로부터 객관적인 실력 차이에 의한 본인의 평가로 이어져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일도 있습니다. 3. 신뢰 부족. 피드백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스포츠 감독이나 코치라는 직업이 아닌 이상 자영업계 아무나의 피드백은 신뢰를 쌓기 힘들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식당 피드백에 100점 만점, 백종원 씨도 간혹가다 실패하는 것을 보면 실력에 의한 것보다 신뢰 때문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4. 부적절한 전달. 피드백을 받거나 주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강하거나 약하면 그것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느낄 수 있어 받아들이는 입장, 역지사지를 따져 진중하게 전달하는 방법이어야겠습니다. 피드백의 효과는 진정성 있는 전달과 수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피드백을 건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겸손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